자, 오늘은 그 이과 학습지 본문 학습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제목이 뭐냐면 beneficial food for our bodie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beneficial이니까 beneficial은 무슨 뜻이냐면 몸에 뭐 꼭 몸에 좋다는 뜻은 아니고 이로운이란 뜻이죠. beneficial, 이로운, 뭐 유익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유익한, 이로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ene가 들어가는 단어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게 뭐다? 좋다는 의미다. 그건 좀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beneficial. 그래서 beneficial food니까 뭐예요? 이로운 음식이죠. 자, for는 무엇을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이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뒤에 이제 기간이 나오면 뭐 동안. 이 두 가지를 꼭 외우더라. for에 대해서는. 그래서 our bodies. 그래서 우리 몸에, 그죠? 이로운 음식.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한번 쭉 한번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어법을 너무 많이 설명하다 보면, 그죠? 흐름을 읽기 쉬우니까 1페이지까지, 오늘 이게 몇 페이지까지냐면 3페이지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3페이지가 아니고 뒤에 더 있죠.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we all know. 자, 우리는, 자, we는 우리죠. 우리들은 모두죠. 모두 know, 알고 있어요. 안다. 그래서 that에 이제 쳐두시고, 요거는 명사 문장을 뭐뭐 하는 것이라고 만들기 위한 대시죠. 좀 기억을 해두시고 좀 이따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다이어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가, 우리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선생님이 분사해서 동사에다가 이렇게 ing형이나, 그죠? 동사에 이렇게 ing형이나 과거 분사형을 쓰면 뭐가 된다? 분사, 형용사가 돼서 형용사처럼 쓸 수 있다. 이게 동사로 만든 형용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분사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이거 어법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ing형을 쓸 땐 능동의 의미고, 과거 분사를 쓸 땐 수동, 동작을 거꾸로 받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아는데 이 다이어트가, 이 다이어트는 여러분 식단이라는 뜻이에요. 식단. 이 식단이 어떤 식단이냐면, 그래서 형용사로 얘를 꾸며줘야 돼요. 이러이러한 식단, 포함하는 식단, 컨테이너는 포함하다죠. 포함하다. 컨테이너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뭐를 담고 있는 커다란 그 세로된 박스, 컨테이너. 알죠? 그래서 그래서 컨테이닝, 포함하고 있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a variety of 하면 많은 이란 뜻이죠. a variety of 하면 많은 이란 뜻입니다. 많은. 그래서 뭐와 같냐면 various, 다양한 와 같다. 혹은 varied. varied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그러한 그 음식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되나요? 그래서 많은 음식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 식단이, 뭐 한다? 자, 이 식단이 얘가 주어예요. 이 대절 안에서. 이 또 대절이 이렇게 묶이는 겁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자, 뭐 한다는 것을 얘가 주어. 얘가 주어예요. 이거 다이어트가 주어, 동사가 예에 됩니다. 다이어트의 동사가 예입니다. 그래서 여기 S를 붙인 거예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뭐라고?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S 붙여야죠. 동사에다가. 그게 다예요. 동사 뒤에다 S를 붙여라. 자, 그래서 keeps, 이 다이어트가, 이러한 식단이 our bodies, 우리의 몸을, 자, 어떻게 해준다? healthy하게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 목적어가 되고, 이게 keep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 5형식 설명할 때 했었어요. 뒤에 목적어가 오고 이게 명사가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대명사가 오면 목적격을 쓴다고 하기 때문에 목적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형용사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됐어요? 그래서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목적어를 어떠어떠한 형용사한 상태로 keep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유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목적어가 되고, 그죠? 얘가 목적어가 되고 얘가 형용사가 된 거예요. 됐나? 그래서 여기 healthy를 써야 된다. 왜 형용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healthily 부사 쓰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건강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게 해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대신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는데 자 뭘 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예, 다양한 그 음식을 포함하는 식사. 다양한 음식을 포함하는 그죠? 요 식사가 유지해 준다는 거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준다는 걸 안다. 자, but 그러나 이런 얘기죠. 그러나 자, 그러나 이게 오면 뭐요? 위하고 아래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얘와 같은 건 뭐가 있다? However 이건 잘 기억해야죠. However 됐어요? However 그래서 그러나 자, sometimes 때때로 자, sometimes 때때로죠. 우리는 우리는 주어져 얘가 are not sur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전에 한 번 한 것 같은데 be 우리가 이제 그 듣기 할 때 했잖아요. be sure that 하면 that은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be sure that 하면 that 이하를 확신하다 분명하게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be sure that 여기 that이 생략된 거예요. 이 목적어가 되는 that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게 that 설명할 때. 자, 그래서 which food 어떤 음식이 이때는 which가 어떤이란 뜻이에요. 관계대명사가 아닙니다. 어떤이란 뜻도 있어요. 얘가 명사 앞에 와서 그래서 어떤 음식이 자 음식들이 주 이게 들이죠. 뭐, 명사 뒤에 s 붙이면 들이죠. 들이 good for 해서 be good for 하면 뭐뭐에 좋다 이런 뜻입니다. be good for 하면 어디 어디에 네, 좋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be good for 자 좋다는 얘기죠. 예 네, 좋대요. 자 좋다 어떤 음식이 좋은지 이런 얘기예요. 이때도 위치가 어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그래서 어떤 which body part니까 뭐야? 어떤 몸의 부분에 part는 부분이죠. 예, 부분. 몸의 어느 부분에 좋은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예, 때때로 이런 얘기예요. 확신할 수가 없다. 자 됐죠? 자 nature. 예, 그런데 자연은 이런 얘기예요. 자연은 nature 자연이죠. 자 자연은 그죠? contain 자연은 자 however 그러나 이런 얘기죠. 그러나 자 이렇게 however는 여러분 반드시 but하고 좀 다른 점이 있죠. 이 but은 뒤에 콤마가 없잖아요. 근데 이 however는 뒤에 반드시 콤마를 찍어줘야 돼요. 이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앞에도 찍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나 자연은 얘가 주어예요. 자연은 gives 준다. 얘가 동사죠. 이게 현재 시제인데 주가 3인칭 단수니까 여기 s를 붙여준 거죠. 되나요? 그래서 그러나 줍니다. 자 us 우리에게 자 기부는 무슨 동사라고 그랬지? 수요 동사야. 수요 동사라는 얘기는 주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를 우리가 다 수요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뒤에 펼쳐져야 된다고 선생님이 전에 설명했죠? 반드시 받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뭘 주는지도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 주면은 그렇잖아. 받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구한테 줬는지 그 다음에 뭘 줬는지가 있어야죠 당연히. 그래서 뒤에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직접 목적어 무엇무엇을 주다 이 어순대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전에 외울 때 뭐라고 했지? 주어 동사, 주동, 간직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주동 간직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예, 어스니까 이게 목적격이에요. 우리들에게 뭘 준다는 거야? Big clue. 클루는 단서, 힌트 이런 얘기죠. 뭐 증거. 그래서 아주 큰 힌트를 준다. 자, 어떤 힌트를 줄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look at. look at은 무엇을 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 처음에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면 뭐뭐 해라 이런 뜻이죠. 명령법이에요. 그래서 look at 봐라 이런 얘기죠. 예. 뭐를 following examples. 예, following은 다음의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이 follow가 따라오다 이런 뜻이잖아요. 무엇을 따라오다.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는 얘를. 그래서 다음에 라는 뜻으로 예, 그냥 수거로 외워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 다음에 얘들을 얘죠. 얘. 아이고 쏘리. 예. 선생님이 예. 철자를 틀렸어요. 얘죠. 얘. S가 붙었으니까 얘들이죠. 다음에 얘들을 한번 봐라. 이런 얘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우리 모두가 다양한 음식들이 우리 몸을 이제 건강해 준다는 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어떤 음식이, 예를 들면 토마토가 뭐에 좋은지, 그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예, 하지만 이 자연이 힌트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힌트를 줄까? 그럼 얘를 봐라. 이런 얘기. 얘를 보면 그걸 알 수 있다. 얘를 봐라.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each of these foods 해서 자 여기 보면 each는 각각의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게 주의를 해야 돼요. 예, 여기다가 예, 빨간색 이렇게 별표를 쳐두시고 each나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each나 every는 항상 단수 취급해야 된다. 뭐라고요? each나 every는 이게 각각 이게 각각 이런 뜻이거든요. 얘는 두 명일 때 쓰는 거고 이거는 예, 세 명 이상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단수 취급해야 돼요. 이건 모두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단수 취급해야 된다. 그래서 각각 그래서 뭐냐면 이러한 음식들 그죠? 이러한 음식들의 자 어떤 음식이냐 설명이 없어요. 뒤에 설명하겠죠. 자 이러한 음식들의 그 각각은 이런 얘기예요. 각각은 그래서 얘가 주어예요. 얘 단수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동사도 반드시 단수 취급해 줘야 됩니다. 자 각각은 자 근데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면 자 둘 중에 고르라고 그랬죠. certain body part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순서대로 나열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열하라는 것 같아요. 근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한번 봅시다. 이 각각의 이 음식들은 그죠? 음식들은 우리 신체의 특정 부분과 비슷해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신체 부위에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까다롭네요. 자. 일단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나도니 뭐뭐뿐만 아니라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뭐뿐만 아니라 뭐뭐에도 라는 표현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다 좀 적을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얘입니다. 자, not only A뿐만 아니라 but also B예요. 그래서 A 뿐만 아니라 B 또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음식들은 이 각각의 음식들은 좋다가 동사가 돼야 돼요. 좋다. 되나요? 예, 좋다가 동사가 됩니다. 항상 주어 다음에 뭐가 와야 돼? 좋다. 예, 좋다가 와야 돼요. 어디에도 예, 비슷해 보일 뿐만 아니라 아, 비슷해 보인다. 이것도 동사가 되겠네. 비슷해 보일 뿐만 아니라 신체 부위에도 좋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동사가 두 개입니다. 자, 그러면 써보죠. 예, 요거를 쓰려니까 좀 어디 예, 공간이 좀 필요하네요. 그래서
자, 써볼게요. 일단 여기다 써볼게요. 예, 여기다가 자, each 각각의 자, of these 그렇죠? food 그죠? 이 음식들의 각각은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음식들은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얘가 주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떠어떠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보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돼요. Not only를 일단 써줘야 돼요. 뭐뭐 할 뿐만 아니라 Not only 써주고 첫 번째 Not only 써주고 됐어요? 보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보다 뭐뭐처럼 보인다 라고 할 때 Look 뭘 써야 돼? Look like를 써야 돼요. Look like가 뭐뭐처럼 보인다. 됐어요? 예, 뭐라고? Look 다음에 like를 쓰게 되면 뒤에 뭐가 와야 되냐면 명사가 와야 됩니다. 뭐뭐처럼 보이다. 그래서 보일 뿐만 아니라 자 근데 여기 주어가 단수 취급해 줘야 되네요. 현재형에서 단수 취급해 줘야 되니까 얘도 뭘 써줘야 되는 거야? looks를 써줘야 돼요. 알겠네? 보일 뿐만 아니라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보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특정 부분과 비슷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죠? 예, 비슷하게 보인다는 얘기가 뭐뭐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몸처럼 보일 뿐만 특정 부분, 신체의 특정 부분을 써야 돼요. 신체의 특정 부분. 자, 그럼 여기 찾아보세요. 신체의 특정 부분, certain body part. 얘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보일 뿐만 아니라 예, 비슷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몸처럼 보인다는 건 신체의 특정 부분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특정 부분을 씁니다. A certain 그죠? body part 이렇게 써야겠죠. 됐어요? 특정 부분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죠.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어쩌고 하다. 그래서 여기다 뭘 써줘야 돼? 그죠? Not only but also를 써줘야 돼요. But also. 자, but 그럴 뿐만 아니라 자 동사를 바로 써줍니다. 자 is also 여기에 also가 들어간 거예요. 그죠? Not only 이렇게 할까요? Not only, but also 이렇게. 자, 뭐하다? 좋다 이런 써야 돼요. 자, 아까 전에 좋다가 뭐였죠? 좋다, 좋다. 그렇습니다. Be good for 어디 어디에 좋다. 그렇죠. 그래서 is good for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죠?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좋다 이런 얘기야. That body part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됐어요? 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순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자 됐나요? 이 어순이 돼야 된다. 이게 좀 길게 돼서 좀 작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각각의 음식들이 각각의 음식들이 Not only 자 비슷하게 보인다 look like 써서 그죠? 예, 뭐뭐처럼 보인다 그 얘기에 비슷하게 보인다는 얘기 특정 부분에 그쵸? 예, 몸 특정 부분의 몸과 비슷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또한 but also 또한 is good for 좋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굿을 빼먹었네요. is also 그죠? 예, 선생님도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굿을 빼먹었어요. good 아이고 sorry 예, 여기서 good을 빼먹었어요. good for 자, that body part 그,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자연이 힌트를 준다고 그랬어요. 어떤 힌트를 준다고? 어떤 음식이 어떤 몸의 부분에 좋은지 자연이 힌트를 준다 이러면서 이 비슷하게 생긴 그 사람의 몸과 비슷하게 생긴 그 뭐 과일이나 음식이 그 사람 그 몸에게 그 비슷하게 생긴 그 몸에게 좋다라는 힌트를 준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예, 이해합니까? 그래서 that body part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자 요거 이제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요거 연결할 수 있겠죠? 자 됐나요? 그래서 이게 순서를 정하자면 어떻게 돼야 돼? Each of these food 이러한 음식의 각각은 보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not only를 먼저 쓰고 얘가 1번 되어야겠네요. 그죠? not only 그죠? 그 다음에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러니까 뭐 해야 돼? looks like 써야죠. 그죠?
볼 뿐만 아니라 뭐하고 그죠? 특정 부분, 신체의 특정 부분과 비슷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3번 자 but also 또한 4번 자 good for 좋아 좋다 이런 얘기예요. 무엇에 그 몸에 그 몸 부분에 좋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여기서 선생님이 요 요거에도 예, 꼭 반드시 예, 이렇게 예, 써주라는 거 동그라미 쳐 빨간색으로 써 동그라미 쳐주세요. 왜 주어가 얘야 주어가 얘기 때문에 이치기 때문에 동사가 looks에서 이렇게 s 붙은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 여기 is가 된 겁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내겠어요? 여기 아가 해놓고 틀린 걸 찾아라 이러면 찾기 힘들 수 있어요. 알겠나요? 모의고사 같은데 잘 나옵니다. 예,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됐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한 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으라고 하잖아. 그죠? 예, 골고루 먹는 게 좋다라는 건 다 안다 이런 얘기예요. 다 안다. 자 그런데 어떤 부분이 어떤 음식이 어디에 좋은지는 참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이게 두 번째 그 얘기를 한 거죠. 두 번째 문장이. 하지만 힌트를 준대요. 자연이 힌트를 준대. 그래서 얘 다음 예를 봐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이런 음식의 그 각각은 이 뭐예요? 몸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그 몸에 비슷하게 생긴 몸의 부분과 예, 좋더라 라는 힌트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연이. 알겠나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첫 번째 What does the following sentence mean? 자 following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다음에 이런 얘기죠. 다음에 문장이죠. 다음에 문장이 sentence는 문장입니다. 다음에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어떤 문장이에요? 얘죠. Nature 자연이 however 그러나 give us a big clue. 우리에게 큰 힌트를 준다. 어떤 힌트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뭘 준다는, 어떤 걸 준다는 거야? 이 비슷하게 보이는 놈들이 그 비슷하게 보이는 몸 부분도 좋다더라. 결국 요 문장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여기에. 그게 답이에요. 어떤 힌트냐. 예,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걸 답을 쓴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It means. 이 문장은, 자, it으로 봤습니다. 요 문장을. 그 문장은 it, 그것은 그 문장은 means, 의미한다. 뭐를? that이야를 의미한다. 됐어요? 자, 뭐를 의미하냐면 some food. 예, 어떤 뭐예요? food들이. 그죠? 어떤 food들은 자, 아주 그 자연적으로 naturally 예, look like.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때는 s 안 붙였죠? 왜? 주어가 foods니까. 알겠어요? look like 보이는데 the body part 그 몸의 몸의 그 부분과 부분들과 비슷하게 보이는데 자 됐어요? 그런데 이 몸이 that 이때 that은 관계대명사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body part를 that이야가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야 they 그들이 are good for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특정한 이 음식이 그죠? 어떤 특정한 부분에 좋은 그렇죠? 여기에서 관계되면서 저리에요. 좋은 이 부분과 비슷하게 보인다는 걸 의미한다. 됐어요?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자 여기 1페이지 정도밖에 못 나가겠네요. 설명이 의외로 많네요. 자 그래서 슬라이스는 뭐라고 했지? 얇게 써는 거죠. 자르다. 슬라이스 치즈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슬라이스 오픈. 그러니까 슬라이스 오픈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거를 이렇게,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열릴 거 아닙니까? 열어보란 얘기예요. 오픈. 그래서 문을 만약에 여러분이 발로 차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부숴가지고 열었어. 그럼 어떤 단어를 쓰면 될까요? Break open 쓰면 되죠. Break open. 이런 의미의 이 오픈은 알겠나요? 그래서 슬라이스 오픈 잘라가지고 열어봐라는 얘기예요. 뭐를? 토마토를 알겠나요? 네, 잘라서 열어봐라. 자 이거 명령법이죠.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으니까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고 잘라서 열어봐라. And 그리고 뭐뭐 해봐라. Compare 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compare 하면 아 여기 있네요. compare 이거는 compare 이렇게 적어야 돼요. compare a 아이고 sorry 붙여야죠. a with b예요. 그래서 a와 b를 뭐 하는 거야? 비교하다죠. 됐나요? 그래서 이 토마토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눈 다음에 열어본 다음에 그것을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예, 토마토겠죠. 토마토를 뭐하고 비교해봐라. Compare A with B죠. 그래서 뭐하고 비교해봐라. 인간의 그 심장, 심장과 한번 비교를 해봐라. 그러면 You, 너는 Will, 뭐뭐 하게 될 것이다. 뭘 보냐면 See, 보게 될 것이다. 자, 이때 that도 뭐야? 이 뒤에 예, 문장을 우리 이거 어법할 때 했으니까 그거 다시 확인해보세요. 뭐뭐 하는 것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들이 비슷하게 보인다는 것을 그죠? look 그죠? look 다음에 여기 나오나? look 다음에 형용사를 쓰면 어떠어떠하게 보이답니다. 여기에 부사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면 similarly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게 그럴 것 같이 보여. 어떠어떠하게 보인다 해서 부사 써야 될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look 다음에 형용사를 써야 된다. 뒤에 명사가 오면 뭘 써야 된다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look like를 써야 돼요. look like 알겠나요? 자, 그래서 자 그게 similar. similar가 형용사야. 그래서 이게 형용사예요. 아이고 sorry. 이게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비슷한. 어디서 온 말이에요? 여기 similar 여기 있죠. 비슷한 여기 쓰세요. 어디서 온 말이에요? same에서 온 말이에요. 비슷하죠. same. same이 같은 이잖아. 그래서 비슷하게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죠? 이 몸이 비슷하게 보이는 놈하고 그죠? 그 부분 비슷하게 그러니까 음식이 자기가 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몸 부분과 부분에 좋다는 얘기예요. 그 예로 지금 토마토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비슷하냐면 day 그것들은 자 여기서 day는 뭘 얘기할까요? 그렇습니다. day는 뭘 얘기할까요? day는 그렇죠. 예, 토마토하고 토마토하고 뭐하고 sorry 토마토 and 뭐야? human heart를 얘기하는 거죠. 토마토와 인간의 그 심장 알겠네? 그게 둘이 비슷하게 보인다. 그리고 그것들이 both는 둘 다라고 그랬죠? 둘 다 자 have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주어 얘가 동사 가지고 있다. 자 됐나요? 예, 뭐를 멀티플은 예, 다양한 여러 개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hollow space를 hollow는 뭐라고 그랬어요? 텅 빈. 여기 어디서 온 말이라고 그랬어요? 홀. 홀이 구멍이죠. 거기서 온 말입니다. hollow가. 그래서 우리가 왜 그거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홀도 모른다 그러면 홀은 그거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 우리가 그 골프에서 한 번에 구멍에 집어넣는 걸 뭐라 그래? 홀인원이라고 합니다. 홀인원. 알겠어요? 홀인원. 한 번에 쳐 가지고 집어넣는 거. 그걸 홀인원이라고 그래요. 홀인원.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합니다. 할로우는 텅 빈이에요. 그래서 텅 빈 그 스페이스 공간을 가지고 있다. 둘 다. 이 그죠? 심장에 텅 빈 공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 여기 동사 첫 번째 동사 and 그리고 이게 주어 이렇게 동사 두 번째 동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걸 가지고 있고 텅 빈 공간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들은 둘 다 뭐하다? red하다 이런 얘기예요. 빨갛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됐습니까? 그래서 researchers 예, 연구자들이 say 말하기를 자 이때 됐도 뭐예요? 이때 됐도 이 뒤에 있는 예, 문장을
문장을 뭐뭐 하는 것으로 바꾸는 대시입니다. 그래서 명사절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명사절을 그러니까 쭉 문장을 뭐뭐 하는 것 명사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명사절을 이끄는 대시라고 그래요. 알겠나요? 그래서 자, the chemicals. 예. 그 케미컬들이 이런 얘기예요. 케미컬은 화학 물질이죠. 예. 화학 물질이고 리서처는 연구자들이죠. 리서치가 우리 리서치 한다고 그러잖아. 이게 연구하고 조사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들이니까 연구자죠. 그래서 이 화학 물질들이 자, 대시냐 와시냐예요. 자, 이 화학 물질들이 그럼 화학 어떤 화학 물질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뒤에 관계대명사절이 오겠구나. 얘를 설명해 주는 문장이 와서 얘를 꾸며 주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대시냐 와시냐는 뭘 가지고 구분한다고 그랬지? what은 뭐를 포함한다? 앞에 꾸며주는, 꾸밈을 받는 이 선행사를 뭐한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행사가 앞에 있으면 선행사가 앞에 있으면 안 돼요. 알겠나요? 자, 한번 봅시다. 진짜로 이게 관계대명사절이 맞는지. 자, make에서 동사가 왔어요. 그죠? 자, make tomatoes red. 예. 그래서 make도 5형식이죠. make 목적어 그 다음에 뒤에 형용사가 와서 목적어를 형용사한 어떠어떠한 상태로 만들다 이렇게 돼야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 케미컬들인데 이 케미컬들이 어떠냐면 화학물질인데 make 만드는 토마토를 빨갛게 만드는 이 화학물질들이 해서 이 뒤에 요 얘가 이 문장이 얘를 꾸며줘야 돼요. 얘가 꾸밈을 받는 선행사입니다. 그러므로 자 대슬 왓을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선행사 앞에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답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답이 돼야 된다. 알겠나요? 이때 대슨 관계대명사절을 이끄는 대시입니다. 그죠? 앞에가 사물이나 사람이나 만능으로 쓸 수 있는 게 대시라고 그랬죠. 기억하죠? 네. 그래서 that. 이때도 동사의 시제 수의일체 주의해야 된다. 왜? 얘 주어가 뭐야 결국엔? 얘 주어가 이 대시인데 이 대시 가리키는 바가 누구예요? chemicals예요. 네. 이 화학물질이. 근데 이 화학물질 어떤 화학물질이야? 그 토마토를 빨갛게 만드는 화학물질. 들이죠. 이게 s. 이기 때문에 여기도 동사 원형 써야 된다. 복수니까. 이 화학물질들이 자 그래서 이 화학물질이 주어 전체의 주어입니다. 이 대절 안에서 주어고 얘가 동사예요. 그래서 R을 쓴 거예요 또. 알겠나요? 이 화학물질들이 good for 좋다는 거예요. 예, 좋다. 자 어디에 your heart 예, 너의 그 뭐야 심장과 and blood니까 예, 피죠 피 예, 혈액에 좋다 이런 얘기예요.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자 in addition 게다가 이런 뜻입니다. 게다가 더욱이 게다가 여기 없네요. 게다가 요거는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연결을 한번 정리할 건데 연결어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에 잘 나와요. 예. 그래서 게다가 같은 게 뭐냐면 더욱이 또한 more over 예. further more 더욱이 이런 뜻입니다. 게다가 더욱인가요? 헷갈리네. 자, 게다가 더욱이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자, eating tomatoes 해서 자, 이때는 뭐뭐 하는 것으로 쓰인 거 이 ing가 알겠나요? 먹는 것. 그래서 토마토를 먹는 것이 그래서 얘가 전체가 주어입니다. 여기까지가. 토마토를 먹는 것이 자, 뭐 할 수 있다? can 할 수 있다. 그래서 lower니까 뭐예요? lower는 무엇을 낮추다 이런 뜻입니다. 낮추다. 그래서 얘와 같은 표현이 뭐가 있냐면 decrease가 있어요. decrease 감소시키다. 무엇을 감소시키다. increase는 증가하는 거고 decrease는
DE가 들어가는 건 나빠지고 아래로란 뜻이에요. 다운. 알겠나요? 그래서 감소시키다, 낮아지다. 자, 됐죠? 자, lower, decrease. 요거. 예.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소시킨다, 줄여준다. 그래서 하나 더. 요것도 알아야 돼요. reduce. re는 뒤로 간다는 얘기잖아. 우리가 하나씩 증가하는 게 앞으로 가는 거라면 re는 뒤로예요. 그래서 reduce, 감소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감소시키다. 이거 두 개는 꼭 알아야 돼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단어들 많아요. 예, 감소시키다, 줄인다 뭐 많은데 예, 여러분 수준에서는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lower your risk, 너의 리스크를 감소시킨다, 감소시켜 줄 수 있다. 자, 리스크는 위험이죠. 예, 위험. 자, 어떤 위험? 5분은 뒤에서 앞으로죠. 그래서 어떤 위험이냐면 heart disease 해서 예, 심장병이죠. disease는 뭐라고? 이게 질병이야. 병, 질병. 알겠어요? disease. 이것도 그죠? 예, disease, 질병입니다. 질병 설명했었죠, 전에. 예, 질병. 질병. 이건 낮추다. 무엇을 낮추다. 리스크는 위험. 자, 됐나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전번에 우리 명사절을 이끄는 대설에 대해서는 설명을 우리 어법 시간에 했어요. 기억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예문 들었을 거예요. Tommy is honest. 정직하다. 이렇게. Tommy 정직하다는 것이 is true. 사실이다. 이런 문장을 쓰면 이건 틀렸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Tommy 정직하다, 사실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럴 때는 이 앞에다 that을 딱 붙여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이 문장이, 뭐뭐 하다라는 문장이, 이 문장이 뭐로 변한다? 뭐뭐 하는 것으로 변한다. 즉, 하다라는 문장이 뭐뭐 하는 것이라는 명사로 바뀐다. 그래서 이 명사절을 이끄는 that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탐이 정직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돼서 이때는 맞게 된다는 거예요. that을 붙여주면. 알겠나요? 이게 당연히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죠. 이게 이 전체가 지금 여기서는 탐이 정직하다는 것 해서 얘가 주어로 쓰였지만 이렇게도 쓸 수 있다. I know, 나는 알고 있다 하고 탐이 is honest, 정직하다. 이때도 여기다 that을 붙여서 탐이 정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주어, 동사, 얘 전체가 뭐야? 목적어. 됐나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목적어가 되는,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 아닙니까? 탐이 정직하다는 것을 해서 목적어가 되는 거잖아요. 을르에 해당되는 목적어라고 했잖아요. 목적어절을 이끄는 이 명사절 t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that은 생략도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생략하면 안 됐는데 이게 점점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제 생략을 해도 됩니다. 알겠나요? 네,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 한 부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네, 오늘도 동의어도 좀 있었고 네, 문장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살펴보시고 네, 복습을 꼭 한번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좀 진도를 좀 더 네, 빨리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꼭 보시고 예습도 꼭 하시고. 자,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